受死！静啊，静海啊，走了！不要碰我！上车！干嘛？放开我！开门！위험한차로에서다툼을벌이고있는두사람사이엔과연무슨일이있었던걸까요분명한건납치하려는행동은절대로아니었습니다저렇게라도제압하지않으면감당이안되는그녀는심신이매우지쳐있는상태였습니다오늘소개해드릴영화는서로다른파동을가진두남녀의치명적인사랑과육체적욕망을과감하게그려낸섹슈얼로맨스영화욕망의그늘입니다 Hello, 不好意思，我找一下龙哥。今天穿这么漂亮，考虑的怎么样？아롱은돈이되는일이라면어떤일도마다하지않는청년입니다그일이다소천박해보인다해도말입니다你看这头发那个长这样每个月还是几十万几十万在赚높은수익을올릴수있다는감언이설로그녀들의심리적저항감을무너뜨리고새로운선수들을영입하는데성공하게됩니다先拍照好妹妹你拍照要衣服啊衣服好这样很辣啊上去미모와능력을모두갖춘갤러리디렉터그녀의이름은올리비아나인원입니다화려해보이는모습이면에남모를상처를숨기고있습니다그녀는사랑하는사람의아이를가졌습니다만그사랑은많은이들로부터축복을받지못하는바로불륜이었습니다그리고불륜의상대는바로재벌가의회장님이었죠전시회를후원해준회장님과불륜에빠진갤러리디렉터나인원하지만회장님과는현재연락이두절된상황입니다终于把这个奖给伸出来어금니꽉깨물고웃음을보이시는회장사모님나름태어난척행사를마칠수있었던이유는바로남편이뇌출혈로쓰러져무의식상태로중환자실에입원해있었기때문입니다我怀孕了你想知道是谁吗그런사실도모른채자신의연락을피하고있다고생각한나인원은회장님을자극하기위해다른남자와애정행각을벌입니다만그럴수록그녀는자신이회장님에게집착하고있음을깨닫게됩니다아괴마즈아몽종팀원종천젠수사랑하는사람에게버림받을수있다는불안감과임신의두려움으로일상이뒤집박죽돼버린나인원에게그녀와는전혀다른파동을가진나쁜남자아룽이나타나게됩니다아룽은그녀를짝사랑하고있었습니다만두사람의처지나환경은너무나도확연하게차이가나고있었습니다아룽은본인소속의선수들과는다르게닿을수없는위치에있던그녀곁에서이렇게맴돌수밖에없었습니다그리고이런아룽을곁에서지켜만봐야했던그녀는아룽이선수였지만어느새아룽을좋아하고있었습니다하지만아룽은오직나인원만을바라보고있었습니다이렇게세사람은삼각관계를이루게된것이죠拜托了咋就不给你没品，干嘛？会被退货啊！你又被退货了，超小哦！你不想换，你这个会被退几次？我被退，我骄傲啊！怎么样？没关系啊，他不喜欢，他不喜欢白皮肤、大长腿，就喜欢欧巴的。他是不是不喜欢你奶头？你去。怎么可能？这整件事最大的问题就是长相问题哦。他喜欢丑的嘛，很快就回来了。在这波水墨热潮当中，最受瞩目的是90年代后成长起来的新水墨。나인원의임신사실을알고있던미술관관장은사태해결을위해회장사모님과모종의계획을짜고있었습니다재벌가에서는낙태를원하고나인원은쓰러진회장님을먼저확인하고나서생각하겠다는입장입니다아룽은선수들을출근시키는현장에서우연히나인원을만나게됩니다친구들과의무료한술자리가즐겁지만은않았는지혼란한틈을타조용히사라지고싶어했습니다그녀에대해아는게별로없었던아룽은그녀의지시아닌지시대로회장님이입원해있는병원으로행선지를바꿨습니다小姐，不好意思，你不能进去。为什么？这是病人家属交代的。不好
好意思。我为什么不能进去？小姐，不好意思，你这样会影响病人休息。真的不好意思。모든 게 다소 어리둥절한 상황. 감히 넘사벽이었던 그녀가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룽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나인원은 회장님을 만나지 못한 나머지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죠. 아룽에게 남아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어메시. 아룽에게는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순간이 아마도 가장 뿌듯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인원은 아룽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룽에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거주하는 오래된 아파트에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리고 연로하신 노인분들만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세대원의 동의서가 필요했습니다. 아룽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지장을 몰래 찍는 방법도 서슴지 않았고 이렇게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진상 처리를 위해 찾아온 고급 호텔. 이곳에는 회장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는 나인원도 있었습니다. 진료 상담이 아닌 면회 상담이었죠. 이 의사는 노골적으로 나인원에게 접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접대를 말입니다. 참담함과 불쾌감으로 나인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아룽을 본 그녀는 동병상련을 느꼈는지 아룽을 이끌고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재벌가에서 고용한 듯한 차량이 두 사람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룽. 나인원이 보는 앞에서 미행하는 차량을 간단하게 쫓아버렸습니다. 그녀도 아룽에게 조금씩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주변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가져서인지 나쁜 남자인 아룽에게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인원은 마침내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회장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에서 제시한 위로금의 유혹도 뿌리치고 선면회 후 합의를 조건으로 면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은 그들을 불륜이라 말하지만 본인만큼은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인원이 지금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룽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룽은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던 회장님은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던 그녀의 사랑도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인원에게는 이제 냉혹한 현실만이 남겨진 것입니다. 한편 나인원에게 빠져 돈이 되는 일을 잠시 소홀했던 아룽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개발 동의서에 끝까지 사인하지 않던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거리도 뺏겨버렸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욕망에 이끌리는 치명적인 사랑을 이어갈지 아니면 현실 세계로 돌아와 각자의 위치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서로 다른 파동을 가졌지만 그 격차를 뛰어넘어 솔직한 욕망에 이끌리는 파격 멜로 영화 욕망의 그늘이었습니다. 영화는 최강 비주얼을 자랑하는 대만 스타 봄손 마균문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56회 대만 금마장 영화제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며 대만 대표 청춘 스타로 떠오른 배우 봄손.
이번 작품에서는 본인에게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청년 아룸 역을 맡아 마초적인 모습과 사랑하는 여인 나인원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세심함으로 여심을 저격합니다. 미모와 능력을 모두 갖춘 갤러리 디렉터 나인원 역은 용구 감자점, 연애시 과학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마경문이 맡아 화려한 삶 속의 외로움과 거부할 수 없는 욕망에 끌리는 아슬아슬한 멜로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솔직한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합격적인 노출 연기까지 가능한 두 배우의 활약이 기대되는 영화, 지금까지 영화 욕망의 그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